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오랜만에 언박싱을 해봅니다. 잠시 후 무슨 중단. 제가 뒷방향을 틀었나봐요. 앞의 방향을 다시. 근데 이게 뭘까요? 사무실에 난처가 있는 게 좋다고 그래서 난처를 사봤어요. 플러그 다시 정돈할게요. 아, 저게 뭐냐면 호접란이고요. 이쁘게 꽃이 피어 있는 거. 그리고 사실 호접란 처음이고요. 키워본 적 없어요. 예. 그리고 사실 동양란도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데 사무실에 있으면 좋다 그래서 저번에 구입했고 집에 하나 놔뒀고요. 여긴 사무실인데. 가장 키우기 쉬운 게 철골 소심이래서 이 철골 소심이에요. 얘도 샀고요. 집에 그 난 화분이 하나 있어서 그거 옮겨 심어서 플라스틱 화분이 하나 비어 있으니까 얘를 플라스틱 화분에다 심으면 되고요. 그리고 막실라니아가 서양란으로서 키우기 되게 쉽대요. 이거 종류도 되게 뭐 200가지인가 뭐 있대요.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. 막실라니아. 다 이렇게 있는데 다 빠지네요. 이렇게 저 생전 처음 봤어요. 그리고 복륜 두 포트 샀는데요. 사실 큰 줄 알았어요. 근데 굉장히 조그마네요. 얘들을 잘 키워낼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 공부하면서 키워야죠. 그리고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. 얘네들을 처음 키워보는 거라 그 비료는 뭘로 줘야 될지 잘 몰라서 일일이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하고 샀어요. 그래서 구입한 거가 얘들을 키울 때 수태가 필요할 것 같고 영양제로는 나는 오스모코트? 그래서 오스모코트 샀고요. 그리고 얘네들이 서양란 뭐 풍란 얘네들이 얘가 풍란 아닐까요? 이런 거는 바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도 샀고요. 사실 난초가 굉장히 조그매가지고 이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나요? 그리고 얘는 뭘까요? 미신이라 생각하면서 잘 믿지 않으려 했던 건데 아무래도 사무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소금 단지를 사무실 앞에 놔두는 게 그러니까 그 현관문 앞에 두는 게 좋대요. 그래서 샀어요. 이거 항아리. 네, 뭐 제가 기부하는 곳이 여러 곳이니까 다 여러 개 샀어요. 오늘의 언박싱 끝입니다. 소금단지로 괜찮겠죠? 예쁘겠죠? 뚜껑은 없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